제가 그 베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참이 이제 이 투병 중에 갑자기 어떤 두려운 생각이 또쑥 들어와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싹 사로잡혀 버려.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싹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갑자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바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잘한것 같은데, 이상하게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대개 암 환자들은 뭐가 어디가 조금만 아팠다 하면 뭐예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의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려요. 사로잡히는 게 이제 문제. 그래서 사로 안 잡힐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사로잡히더라도 즉각적으로 그거를 탈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밥이 한 숟갈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무엇에 사로잡혀요? 몸이 쑥 불어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 먹은 것도 뭐예요? 금방 토해야 돼. 사람이란 거는 이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뇌파를 마음대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거 현대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병입니다. 왜? 왜 현대의학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요? 에? 이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 사람의 그 진실, 왜? 체중계에 딱 서면 34kg야. 근데 그 34kg가 딱 나오면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울이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신이 악한 영적 세력이, 영적 에너지가 나의 무엇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그냥 거짓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이 저울은 고장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 저울 고장난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저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34kg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게? 나를 밥 먹게 하려고 왜 멀쩡한 저울을 고장내 가지고 왔냐 이래요. 이거 못 말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를 내가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투쟁이에요. 영적인 투쟁이에요. 자, 이 저울이 고장 났다고 하면서도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 안에는 두 나가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는 나가 있고 성령이 형성시키는 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분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면 내가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꼭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항상.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술 친구가 있어. 친구가 이제 놀러 와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담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술은 좋아했었어도 담배도 대학 때 배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고, 뭐 다들 담배 피웠었는데 혼자만 안 피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담배 피우려고 애를 쓰고 연습을 해보니까 담배는 안 돼요. 뭐 느끼하고 입안이 끈적끈적해지고 도저히 이걸 못 배우겠어요. 술은 우리 아버님이 본래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유전자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술은 그냥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우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는 안 돼요. 그 우리 아버님도 체질적으로 담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담배 안 피웠어요. 그 술은 많이 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 담배 연기도 제가 참 싫어해요. 근데, 이 친구 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의사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담배 연기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최근에 와서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좋을 거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담배를 한 모금씩 아주 깊이 빨아들이더니 제 앞에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인마, 넌 네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담배 맛도 모르고 산다는 게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또 한번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더니 나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말하려거든. 나보고 죽으라 그래. 뭐 더 이상 못 말려. 그렇죠? 못 말려. 이 친구는 진짜 그 담배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섯 살 때는 그 담배 맛이 좋았겠어요? 네. 어린애들 다 술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섯 살, 네 살, 다섯 살짜리한테 술 한 숟갈 먹여보면 뭐라 그래요? 눕가!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거는 우리가 싫어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싫어서 피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본질적으로 좋지 않는 것이 그냥 좋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룰 성자에 그렇죠? 잘 이루어진 사람, 성인이라는 뜻인데 영어는 성인을 뭐라 그래요? 예? 네? adult라고 그래요. 브라질 말은 성인을 뭐라 그래요? 예? 네? 아, 이 똑같네. 그러니까 adult도 예. 네. adult라는 이 단어를 다 써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본래 브라질말 무슨 뜻인가 이게? 변질되었다는 그러면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은 변질된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 네. 예, 네. 성인. 제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삼남 오녀. 그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 네 명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들이 있었어. 근데 그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이모 그다음에 둘째 이모 그다음에 셋째 이모 이제 넷째 이모 이렇게 되는데 셋째 이모가 저보다 나이가 12살인가 많았어. 그리고 맨 막내 넷째 이모는 삼남 오녀의 막내예요. 저보다 한 살 안에. 근데 그 셋째 이모가 저보다 12살인가 많아요. 많은데. 10살인가? 많은데. 굉장히 이뻐요. 이뻐가지고 제가 그 이모한테 반했어. 근데 우리 그 이모는 여고 1학년. 저는 그때 아마 5살인가 6살. 그 이모한테 그냥 뿅 가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고요. 나는 이모한테 장가 갈 거다. 그래서 하여튼 막 그 이모만 집에 오면 신나. 너무너무 기분 좋고 막 그 이모한테 막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주고 싶고 막 그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한 5살 때 건 것 같아. 이제 그때는 이 부산 경상도 김치가 굉장히 맵고 짜잖아요. 그러면 그 5살짜리 삼구가 그 김치를 못 먹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요? 물에 딱 빨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이제 숟갈 위에 놔주면 먹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김치 빨아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모가 딱 왔어. 내 사랑 사랑하는 여인이 딱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상구야 너는 아직도 김치 빨아가지고 먹나? 그런데 그 말만 해도 좀 상처가 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 남편 될 사람을 영 까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동생도 너하고 같은 나이인데 가는 김치 안 빨고 먹더라. 와, 이 큰일 났어. 비상이야. 우리 뭔가 그 새끼한테 시집갈 모양 같아.
내 사랑하는 여인을 뺏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밤새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 내일 아침부터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내 사랑하는 여인을 안 뺏기지. 그래가지고 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 식사 때 제가 이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오늘 김치 안 빨아도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이모가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진짜 이렇게 매운 거 먹겠나? 근데 우리 이모는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상구 크나 다 됐다. 와, 그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우리 이모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저한테로.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한번 먹어봐라. 이야, 그래가지고 그 붉은 김치를 말이에요. 이모를 보면서, 이모 없으면 못 먹어. 그거를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와, 입안이 폭발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꿀꺽 삼켜서 그랬더니 이모가, 와! 상구 크나 다 됐다. 그 말이 제기는 어떻게 들려? 나는 상구한테 시집 갈란다. 와, 막 속은 막 아파서 죽겠는데. 그 크나 다 됐다는 그 칭찬. 거기에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밥 먹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 이제 골목에서 놀잖아요. 조물애기들이 그 골목에서 조물애기들 동네 조물애기들 만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 내가 오늘 김치 안 빨고 먹었다. 폼 잡았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니까 고민돼 죽겠어. 그 매운 김치를 또 안 빨고 먹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칭찬받으려고 크나 다 됐다는 소리 들으라고 또 먹고 하다 보니 이제는 빨아서 못 먹겠어. 이래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해요? 맵고 짠 게 더 맛있어.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인간을 아덜트 성인이라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못 피워. 술 처음에 다 못 먹어요. 네. 여러분, 왜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잔 탁 하시고 맨 나중에 가가지고 카 그런지 아세요? 카 왜 그래? 목구멍이 따가워서 그래요. 목구멍이 따가워서 그래. 목구멍 그 알코올 독한 게 들어가니까 이 넘어가는 목구멍 부분이 아주 그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따가워요. 막 화끈거리고 따갑고 막 카. 그러면서 그 카가 아이고. 따가워, 괴로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카 해놓고 뭐라 그러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빨리 안주를 뭐예요? 집어먹어야 돼. 왜? 그 안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알코올 묻은 걸 닦고 들어가야 그 따가운 게 안 따가웠기 때문에. 그게 좋대.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따가워 그러면 쪼다가 되거든. 그러면 아 좋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는 걸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생활 이게 이제 지옥 생활이야. 네? 이 순수라든가 진선미라든가 이런 게 자꾸 없어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질돼서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잘 사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던가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이렇게 맛있구나. 옛날에는 이런 음식 뭐 상상도 못했는데 뭐가 맛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담배나 이런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만 참아줬어. 그 친구가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이제 꽁초를 젖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끄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야 상구야 네 말 맞다 끊기는 끊어야 된다. 자, 그 친구 속에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 거. 담배 끊어야 끊고 싶은 그 친구가 있고 담배 끊을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그 친구가 있고 그래요. 진짜로. 그 둘 다 진짜요 아니요? 둘 다 진짜요. 그럼 둘 다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그게 둘 다 진짜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그 분리하는 선이 어디 뭐예요 그게? 어느 게 진짜게 어느 게 진짜라야 돼요. 그렇죠. 끊어야 돼라는 그 친구가 진짜 그 친구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게?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차원에서 보면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담배는 생명의 뭐예요? 생명을 방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진실일 수가 없어. 나를 죽이는 게 왜 진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진실이라면 나를 살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참 많이 변질이 돼 있었구나. 식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특히 뭐요 생각 사고 방식 이런 게 다 변질이 돼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하니까 대부분이 나처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면 다 거짓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 거짓이요. 여러분이 여기서 뉴스타트를 배워보시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성이 없어. 그렇죠? 원인을 캐내지도 않고 원인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수박 뭐요? 그닥게 불가하잖아. 원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제거하시라. 이것이 의학의 진실이지. 그래야만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악령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나가 있고 또 진실을 추구하는 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은 거짓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 그런 걸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되면 이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중독시킨 것은 나를 자꾸만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독이라 그래요. 진짜 진실은 나를 더 뭐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이 친구 속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속인 거야. 너는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 없으면 너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거를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맞아. 그게 나야.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미국 가서 이 상구라는 친구를 만나서 상구가 얘기를 하니까 상구 말이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상구 말대로는 안 되겠어. 그렇죠? 담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인간은 이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 대타고 오시면 자꾸 이게 하루에 이 강의 시간을 두 번씩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을 여러분 속에 거의 꺼져가고 있는 진실의 불을 뭐예요? 자꾸 지피는 거야. 그래서 진실의 불이 점점 강해져서 거짓을 점점 어떻게 태워가는 거야. 그래서 거짓은 약해지고 진실이 여러분 전체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각 개인 속에는 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내 속에 형성한 거짓 나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형성시킨 진실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진실 참 진아, 진아가 있어요. 그 이거를 참나, 참나. 근데 무슨 나가 있어? 거짓 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거는 자기로서는 참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나야. 그것은 악령이 형성시킨 나야. 그래서 미국 놀러 와가지고 상구라는 친구가 담배 안 좋아 끊어. 그럴 때 자기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 놓고 상구가 가만히 있으니까 담배 피우면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속삭인 거야. 상구 말이 맞잖아. 그 친구. 이래서 참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실을 듣는 그런 그 진정한 진심으로 말하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듣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가 이 비언 진리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거를 진아라고 불렀습니다. 진아. 결국 이 거짓나를 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자아를 자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형성된 즉 거짓의 영들이 내 속에 형성해놓은 그 나는 대개가 다 무슨 나니까? 거짓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고 인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참 나를 내가 지금부터 내 말을 해서 형성시켜 줄 테니까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예. 이런 게 멋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참 나, 즉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야 그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러면서 참 나가 서서히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거짓나는 내가 이때까지 뭐요? 이 거짓나에게 속았구나를 깨닫는 거야. 아, 그래서 속았구나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내 속에서 형성시켜주는 참나로 가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거듭남이라 그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예. 석가모니 선생님 이건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럽니다. 해탈. 예. 결국 해탈은 자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래봬도 누군 줄 알아? 이런 자아. 진짜 별 볼 일도 없으면서 그게 자도치. 그래서 우리가 자도치라 그러잖아. 그 세상이 좀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서 거짓에 속아서 일평생 살다가 지나 나의 참모습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이라는 병을 기회로 삼아서 사실은 무엇을 찾아야 돼? 참 나를 찾아야 돼. 참. 그래야 암에 걸린 보람이 있다고. 그래 이거 내가 그때 암 걸리기를 정말 잘했지. 이래서 이 참 나를 찾게 되면 모든 이 현실이 내가 볼 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정적인 현실이 나에게는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자 거짓나들을 뭐라 그럽니다. 소인이라 그럽니다. 소인. 그런데 이 해탈에서 깨달은 사람을 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대인을 군자 또는 아, 성인, 거룩한 사람.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소원, 그래서 벼슬이 아무리 높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참나,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소인배라 그래. 그래서 조정에 뭐가 와글거려? 소인배들이 와글거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인, 그이 소인이 대인, 군자가 되는 것을 공자 선생님은 견, 볼견자의 견성, 나의 본성을 바로 보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 선생님이나 공자 선생님이나 다 이런 핵심에 들어가면 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 이게.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이란 게 있고 진실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을 대라 그러면 모릅니다. 사실이면 진실이지 뭐. 그리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지.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거짓나 자아 소인, 이것은 사실은 내가 담배를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해.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저거는 진실의 나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실이고. 사실이고, 그이 사실은 다 아달트들입니다. 다 변질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사실의 나가 무슨 나로? 진실의 나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의 나에 완전히 속아서 계속 살다 보면 자신의 진실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 얘기를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 쭉 들어보니까 맨날 술 먹고 뭐 복잡한 거뭐 사업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가 막 이제 조금 뭐가 안 풀려서 미국에 이제 뭐 피신 겸 놀러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야 라스베가스에 좀 구경시켜,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 달래. 근데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는 진짜 싫어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거기가 막 담배 연기 쫙 하자 막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강의실 막 한 여섯 개, 여덟 개막이막 도박장 막쫙 굉장하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들 이거 땡기고 막와뭐 하고 막 난리가 막뭐 시끄럽고 막 이게 막 정신없는 곳이죠. 그 길을 가자는 거요. 근데, 자, 차를 운전해가지고, 6시간을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고, 저로서는 막 도저히 이건 아니옵시다. 아무리 친구지만, 거기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하면, 요세미테 국립공원.
제 생각에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 그 시간, 그걸 투자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줄 바에는 라스베가스보다 뭐예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 훨씬 보람이 있단 말이야.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는 뭐 6시간 한번만 가면 되지만은 요세미테 국립공원은 7시간 반 거의 8시간 걸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갔어요. 왜 요세미테 국립공원? 여러분. 이 폭포의 이 전장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100m 될까? 예.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폭포 그러면, 예. 네. 비룡 폭포를 폭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버스예요. 대형 버스예요. 나무가 요세미테는 나무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버스도 있죠. 그리고 여기 폭포 있죠? 여기 버스 있죠? 뭐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뭐요? 와, 이게 한 150m 될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타고 오신 버스입니다, 이게. 자, 상상을 합시다. 버스에서 내려서 헬리콥터로, 요새 밑에는 절대로 헬리콥터가 허락을 안 합니다. 오염된다고. 근데 제가 특별히, 주선을 해서, 여러분들 막 특별히 헬리콥터에 타고 허락을 받았어. 자, 그래서 이쪽에 아마 한 이쯤 돼가 이쯤 헬리콥터가 있어서 자 타세요 해가지고 다 탔어. 자 올라갑니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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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m입니다. 폭포 높이가 1km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좀 뭐예요. 그래요. 나야가라 폭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폭이 꽉 높이. 이거는 예. 나야가라 폭포는 폭이 한 100m? 100m 이내일 거예요. 그건 이제 넓이가 이제 뭐 한 200m 될 거예요. 저는 이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뭐 여러 번 갔어. 그럼 막 유전자가 팍팍 켜져요. 우와! 막 환희의 함성이 저절로 막 튀어나와. 엔돌핀이 막 팍팍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일로 데리고 왔어. 이제 이거를 구경시켜주면 이 친구 막 평생 상고한테 고마워할 것 같았어. 아시겠죠? 저는 확신하고 라스베가스로 안 가고 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헬리콥터를 못 구했어. 그래가지고 전 막 우와
하고 이제 한참 동안 전자 취해서 정말 오늘도 진짜 멋있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진짜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폭포도 안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안 좋나 여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봤으면 빨리 가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도 아름다움에 대하여 뭐요? 무뎌. 무뎌.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이 세파에 찌들면 이런 진선미에 대한 감동이, 저 감각이 무뎌집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친구분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세요. 이거 다 봤으면.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 그 좋은 데가 여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응?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삐까뻔쩍한 도박장이 있는 데로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기 가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다가 잠시 들린 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와, 그래서 이 목적지가 여기라는 게 이 녀석이 막 핏대를 쾅 내더니 뭐라 그러게? 야, 그래. 7시간 넘게 운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기껏 보여주는 게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봐도 사실이 아니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사실이지. 누가 아니라 그러겠어. 누구나 봐도 여세미트 폭포는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 친구는 여세미트 폭포의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요. 눈앞에 탁 그 말씀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요. 이게 그 진짜 뜻이 안 보이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 딱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봐? 조건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뭐를 못 보는 것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 사실만 보는 것이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워. 인생도 사랑이 있을 때는 아름답고 없으면 인생이 뭐예요? 사실의 인생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자다가 맨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서 흙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만 인생인 줄 알고 산다면 인생의 진실을 못 본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움.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진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진선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아,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예. 네. 아, 인생이 이런 건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안 보이던 것이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술을 계속 마셔보니까, 한 1년 마시니까, 옛날에는 맛보지 못한 맛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게 뭐겠습니까? 그런 게 진실로 가는 갈 때는 성령이 진짜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고, 즉 생명을 맛보게 해주고, 악령은 뭐예요?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망의 맛을 더 깊이 보여주면서 그것이 맛있어져.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맛이 맛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추구하면, 생명을 추구하다 보면 드디어 내가 맛봐야 될 것을 맛을 보게 되면서 맛볼 때마다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개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삽니다. 사로잡혀. 뭐에 사로잡혀 살아? 예. 네. 이 변질에 사로잡혀 살아. 즉, 자에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거짓 나가 참난 줄로 알고, 예. 네. 사로잡혀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 나가, 그 나가 거짓 나란 것을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알아갈수록, 아,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나라는 것은 결국 거짓 나구나. 그러면서 참나를 다시 형성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거듭나야 돼. 이 참나를 발견해야 돼. 예? 해탈을 해서 진화가 돼야 돼. 예? 참 견성해서 성인 군자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처음 시작했던 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투병상의 현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상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상상해? 긍정을 상상하라. 그런데 우리는 부정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부정은 상상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어떻게 해? 죽는 것 같이 상상하기 쉬운 게. 아주 그냥 리얼합니다. 아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여자 환자들은
그런 쓸데없는 상상해서 안 될 것을 막 끝까지 상상하더라고요. 끝까지.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를 하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뭐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조금 뜨끔뜨끔하다 싶은데 이게 아픈 게 또 이리로 옮겨가 등으로 그러면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응급실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뭐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앰뷸런스 속에서 숨이 넘어갈 뻔해 하고 하여튼 제일 부정적인 쪽으로는 아주 상상이 잘 돼. 그래가지고 막 여기 범인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응급실 가서 막 큰일 났다 막 수혈해야 되겠다 막 상상하고 하다가 죽는 것도 상상해. 그럼 상상이란 건 일단 죽음은 없어져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상상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죽은 후까지도 상상하더라고. 그 죽어서 근데 이제 남편은 나 이거 빨리 마누라한테 빨리 가야지. 보니까 이거 싱싱한 오렌지가 나와 있고 싱싱한 과일도 다른 과일도 있고 이거 좀 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장미꽃 한 송이 사가지고 가서 빨리 알랑방구를 뚫고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여보 오는데 지금 이 마누라는 뭐 하고 있게 장례식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장례식 하고 있어. 그 이제 장례식장인데, 희한하게 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남편 옆에 그 이상한 여자가 하나 서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은 여보 여자는 지금 막 맛이 약간 가 있어 상상하느라고 여보 왜 그래? 그럼 여자가 이제 당신 여자 있지? 그러면서 장미꽃 사온 거 과일 사온 거 하나도 안 반가워. 이래서 유전자 켜질 때인데 안 켜져. 그걸 그렇게 악령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치유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박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박차야 돼요. 박차는 방법이 뭐예요? 걱정을 뭐 과감하게 이거를 하고 기도하고 또 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신 하나님 총동원 시켜야 돼. 그거 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왠지 하기 싫어. 그걸 극복해야 돼요. 하기 싫어야 될 이유 있어 없어? 이유 없는데도 하기 싫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야. 해버리면.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창피해. 이상하게 창피해.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쑥스러워. 맞아요. 이상하게 쑥. 그 쑥한테 지면 지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웃기는 거고. 지가 뭐 그래 잘났다고. 그때는 그 쑥을 극복하라. 그 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잡신들은 쑥을 동원해서 뭐라 그래요? 쑥이 내는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 이거한테 사람들이 다 져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참 뉴 스타트를 오래 했잖아요. 참 그런 정신적 고통, 막 이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말 지금과 같은 저 몸에 병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쑥한테 이긴 겁니다. 쑥한테 이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운동을 꼭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자, 애 엄마는 이제 한국 나가버리고 없고, 이제 혼자서 애들 키울 때, 이제 어릴 때 10살, 뭐 12살. 이럴 때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센터에 가서 옷도 골라주고, 뭐 그런 게 이제, 이 아빠가 무슨 여자애들 옷을 골라주셨어.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저는 쇼핑센터 그 사람 많은 데서 이제 뭐요?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몇 시까지 와라.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좋은 게 한국 사람처럼 쳐다는 안 봐. 그냥 한 번씩 힐끗 이렇게 보고, 저 친구 뭐 운동하네? 그러고 이제 갔네. 한국 사람은 어떻게 봐요? 그 한국 사람들 이 쑥이 남을 쑥스럽게 굉장히 잘 하면서 자기도 쑥을 굉장히 타요. 근데 미국이나 특히 브라질 가보세요. 브라질 가면 온갖 미친 짓 다 해도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미친 짓 하고서 이러고 지나가. 그게 브라질이야. 참 마음 편한 동네. 그러나 이제 영국 간다, 독일 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째려보고요. 근데 미국은, 이러고 가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미국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 오는 길에, 그 뭐, 14시간을 뭐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이제 적어도 그동안에 한 30분 내지 40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 안에 스트레칭 하고 나면 기분 참 좋아요. 피로가 싹 가시고, 그 다음에 자, 한숨 자자. 스트레칭 한바탕 하고 싹 이러고 있으면 잠이 싹 들어요. 참. 근데 이제 저 스트레칭 하려면 저 주로 저 맨 뒤에 가야 돼. 그 이제 탁 이제 뭐 이제 하고 있으면 꼭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항상 뭐 보고 싶으면 자기만 보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 또 쿡쿡 찔러가지고 같이 보자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부터 킬킬거리고. 자,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이 중요한 운동을 중단해야 될 이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운동을 계속할 배짱이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여러분이 뉴스타트 한다면 그 쳐다보려면 쳐다보고 운동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게 상관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면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뭐 킬킬거리고 그래요. 뭐 달밤에 병신 뭐 욕값한다는 식으로. 이제 저도 보면서 꼭 막 한 번만 쳐다보면 될 거를 꼭 한 두세 번씩 쳐다봐요. 이번에는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탁 영감이 떠올랐어.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 어쩐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 마 누가 쑥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면 막 다시는 안 쳐다봐.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쑥을 이겨야 돼. 쑥을 이기고 용감하게 대항을 해야 돼. 악령한테 사로잡힘으로부터 탈출, 해방, 해탈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이기라, 탈출하라. 그저 탈출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빌라 5층에 물이 났어. 아래층부터 막 타올라가. 5층짜리 건물인데 그 5층에는 아직 불은 안 붙은데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치고 이제 그 5층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마침 누가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또 막 근데 여자 왈 반주만 입어서 못 뛴다 이거야. 지금 뛰어내려서 건물을 쳐놨으니까 뛰어내려 못 뛰겠대. 왜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못 뛴대.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그때 그래도 뛰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뛰세요. 그래도 안 못 뛰겠대. 그때 이제 소방관이 기발한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말하건 줄 아십니까?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렇죠. 반주 타면 어떡해? 반주라도 입고 있어야지. 빨리 점프하세요. 그 여자가 막 반주 타면 큰일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쑥으로부터 탈출. 아시겠죠? 그래서 사로잡힌 시간을 질질 끌지 마세요.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즉시 물리치면, 이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악령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달려들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평안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은 또 좀 이따 또 한번 시도해봐요. 그런데 빨리 이게 뭐예요? 거부를 안 하면 악령은 요거 자꾸 앞으로 여러분 자꾸 괴롭혀도 뭐예요? 맨날 이거 이러겠구나. 그러면 자꾸 괴롭혀. 그런데 과감하게 뭐예요? 위에 브라자가 없더라도 뛰어. 아시겠죠?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럴까? 못 말리겠네. 못 이기겠네.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질 않고 여러분은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